뭐야 우리 멜로디 어디야? 저거 내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분의 이걸 2분음표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 두 바퀴 더 늘어나는 건가? 점사로 가면?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약간 라틴 냄새 살짝 나잖아. 그러면 일단 P부터 해볼까요? P부터. 네. 이게 점사로 잠깐만 점사 사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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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약간 멜로디 없고 분위기로 간다. 그래서 코드가 8단식이에요. 모든 게 다. 이거를 정하자. 원작자의 이런 뭔가 그런 느낌을 확 갈 건지. 더 약간 더 신비롭게 풀려야 될 것 같고 원래는 B를 제가 이렇게 썼었거든요. 어. 지금 안, 뭐, 머리 안 들어와.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삭제 삭제. 야, 아 B씨 B씨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니야 삭제 삭제. 에헤이. 네 열 여섯 개. 아 그럼 인트로 없이 해볼까요? 라운드 사운드 원테이크 라이브. 오늘은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성 3인조 그룹 조배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그 훈남 세 분이시네요. 네, 혹시 이 중에 유부남이라도 혹시 있나요? 어떤 분이시죠? 일단 제가 11월이 되면 이제 꽉 채운 4년 차. 네. 네 여기 유부남이 한 분 있는 팀입니다. 네. 네. 그 조배호. 네, 그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이 팀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원래 저희가 뭐 밴드를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제 그냥 이제 뭐 영상을 조금 이렇게 좀 찍어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편곡도 조금 우리 색깔을 좀 가짜 해서 그냥 제가 갑자기 이렇게 모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을 땄어요. 성을 따서 제가 조씨고 여기가 배씨고 여기가 오씨여가지고 이거를 조합하다 보니까 뭐 오징걸도 나오고 조오배도 나오고 오배 하면은 약간 좀 느낌이 약간 유배랑 비슷해요. 그렇죠.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지금 사퇴하신 저 옆 나라 총리분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아 아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유부남이니까 제 와이프가 이제 오징걸로 하면 어떠냐 광주의 어떤 아. 사투리적인 특성과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싫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네, 처음에 뭐 이렇게 조배우 뭐 프로젝트 조배우 뭐 뒤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트리오 뭐 이렇게 붙여보자 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이제 오오 씨께서 그냥 깔끔하게 조배우로 가자 해서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성만 아는 것보다는 이제 풀 이름을 이제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한 분씩 각자 이름과 파트를 소개해 주십시오. 네. 조우를 맡고 있는 조은걸이고요. 파트는 드럼이고 영상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배호에서 배를 담당하고 있고 풀네임은 배진혁이라고 합니다. 피아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조배호에서 오를 맡고 있고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오의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사운드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원테이크 라이브라는 형식의 포맷으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혹시 원테이크 라이브라는 그런 형식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원테이크 라이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앨범이나 다른 그런 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 같은 경우는 원테이크가 사실 맞죠. 공연 같은 경우도 원테이크 한 번에 이제 촬영을 한다는 말인데 이제 앨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틀리거나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녹음할 수 있지만 이제 원테이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도가 높은 연주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조금 더 그 열정, 그런 감정이 많이 담겨 있는 공연들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접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 그런 연주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코로나 말씀을 하셔서 예,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술인들이 이제 음악적 활동에 제약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음악 활동 혹은 이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혹시 이 조배우라는 팀은 어떤 형식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팀을 이렇게 꾸린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모이게 된 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뭐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었고 처음부터 영상이었는데 우연찮게 그 시기가 코로나가 터지는 시기랑 되게 맞물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오프라인이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뭔가 우리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컨텐츠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날다 긴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음악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뭐 여러 가지 튜브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실제로도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음악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돌파구가 유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제 공연도 조금씩 다시 재개가 되고 있고 어떻게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관객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되게 현실적으로 안 좋게 될 수는 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요 2020년 한 해를 보내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관객의 소중함도 조금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쪽으로 또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돌파구라기보다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 끝으로 이제 원테이크 라이브를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 네, 혹은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대한 포부 뭐 이런 게 있다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저는 그 라운드 사운드에서 진행하는 원테이크에 조금 참여해본 경험이 있어서 되게 그때 처음 딱 시도를 했을 때 저는 되게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디 뭐 공연에 섭외가 되어서 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공연을 기획을 해서 한다든지 했을 때 무대 위에서 연주하기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관객에게 보여지기 때문인데 그 관객이 없을 때 여기서 우리가 뭔가 원테이크를 한다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앞에서 뭐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 분도 계실 거고 레코딩을 받고 계시는 분도 엔지니어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사실 스태프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눈으로 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딱 모여서 뭔가 한 작품을 만든다는 거에 되게 의의를 두고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앞으로의 어떤 음악하는 사람들의 방향을 좀 정해주지 않나. 단순하게 내가 악기 하나 연주하고 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걸 떠나가지고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시도하고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경제에서도 이렇게 라이브 사운드를 통해서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앞으로는 이제 뭐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이제 공연이 잡히게 되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네,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겼는 것 같습니다. 이상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지 리스닝 밴드 조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